수능 국어 급상승의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반이 A반, B반, 그 다음에 의대 가는 비문학반, 이 세 반의 수업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수업을 오셔도 좋고 아니면 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크게 이제 엄매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화작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파트가 있고요. 비문학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문법 파트가 있고요. 언어 문법 파트인데 매체 파트는 거의 안 틀리니까 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어가 만약에 현재 3등급이다. 저는 국어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국어는 3등급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문법하고 문학에서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비문학은 많이 틀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신이 굉장히 열심히 잘 되어 있는 친구라면 내신이 잘 되어 있는 친구인데 국어가 3등급이 나오고 있다. 그럼 내신 공부를 하면서 문학하고 문법은 많이 훈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친구는 대부분의 경우 비문학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어 문법책은 저는 백인의지혜 문법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3은 이 백인의지혜를 볼 시간이 없어요. 백인의지혜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담 800제를 사셔가지고 그 문법 엄매만 나온 800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00문제씩을 풀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많이 풀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모르는 문제가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정확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백인의 지혜만 보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0문제씩을 푸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100문제씩만 풀어도 되는데 문법 문제는 비문학하고 달라서 10분에 7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냥 10분에 7문제니까 2, 3일 쉬는 시간만 갖고도 100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여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상위권 아이들도 문학, 문법은 일주일에 100문제, 200문제씩은 계속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문법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감을 계속 잡고 문학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더텅 고3 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틀려요. 그 다음에 고2 거, 고1 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고2, 고1 거는 안 틀리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틀려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작품을 자꾸 눈에 익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창기파란가 아니면 뭐 관동별곡 갖고 문제가 쉽게 나왔어. 근데 관동별곡 갖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것과 그 작품을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작품과 문제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거, 고2 거, 고1 거를 계속 천천히 보면 되는데 어차피 수학의 전체적인 모든 역량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어는 덩어리 시간에는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 공부하느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하고 국어하고 경합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 시간에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단어 같은 경우. 그래서 국어는 그 쉬는 시간에 한 지문씩 문제 푸는 거. 한 본문에 지문 서너 개. 이런 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제가 늘 아이들 그 컨설팅할 때 쓰는 방법인데 쉬는 시간에도 그 마더텅을 다섯 바퀴 이상 돌릴 수 있어요. 문학을.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덩어리 시간 하나 내지 않는다. 지금 와서 무슨 문학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인간 같은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풀고 고민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정도. 이게 뭐냐 하면 설명과 같이 고민은 좀 달라요. 설명은 일일이 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뭔지 설명하는 거고 문제 샘플 문제를 풀면서 문학의 감만 계속 익히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특강 수업을 새로 들을 필요는 고3이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국어는 그야말로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을 묻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법 빼놓고는. 나머지는 내가 감 유지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돼요. 감 유지는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덩어리 시간에 수학을 하더라도 국어는 감 유지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 계속 문제를 푸는 정도.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한은 문학 풀고 수목은 문법 풀고 나중에 목요일이나 뭐 이쪽은 비문학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학을 좀 다 풀었으면 문법 푸는 거 이틀은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비문학을 한 이틀 풀고 문학을 하루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쉬는 시간에 감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비문학 중에서 좀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좋은데 저는 점심시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탕과탕 그래서 큰 덩어리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뭐하라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2등급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라가거나 1등급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 비문학 문제거든요. 비문학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오죽하면은 국어 만점자가 28명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9문제가 다 비문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문학 갖고 의대 못 가는 거고 비문학 갖고 서울대 못 가는 거지 사실은 수학 킬러 몇 문제하고 비문학만 중요한데 수학 킬러는 그야말로 두세 문제인데 모두가 어려운 건데 비문학은 그래도 다 오지선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부터인데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비문학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100번을 설명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안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 바깥에서 수영장 안에 있는 코치가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라고 100번을 얘기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봐야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몸은 다 위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비문학에 무슨 뭐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 방식 뭐 설명하는데요. 그거 갖고서 되는 거는 2015년 이전에 되게 쉽게 나왔을 때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문학하고 문법은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애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지금부터 6개월은 그 2등급이 1등급을 가거나 1등급이 만점을 간다고 그러면 비문학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비문학에만 집중해. 근데 비문학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한 가지 영역은 대비가 되는 영역과 대비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대비가 되는 영역은 뭐냐면 늘상 비문학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경제지문이에요. 두 번째가 법지문이에요. 세 번째가 철학지문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두 개가 나오고요. 그렇죠.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세 개가 나와요. 왜 이렇게 이 지문이 나올까요? 계속. 혹시 왜 이런 지문은 계속 나올까요? 경제학 박사와 철학 박사와 법학 전공한 사람이 국어 출제위원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 출제위원은 국어 선생님이 문제를 픽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비문학 지문은 문학 지문은 국어 선생님이 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문법 지문도 국어 선생님이 픽을 하겠죠. 근데 국어 영역 중에서 이 독서 영역은 국어 선생님이 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역이 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생물 지문이 많이 나온다. 아, 생물학 박사님이 들어가 계시는구나. 반도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온다. 아, 공대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지문은 계속 나오는데 경제 지문은요. 원론 수준과 미시거시인데 미시거시 수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원론의 확장이 미시거시이기 때문에 원론만 알아도 미시거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를 다 알고 로직을 아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맹큐라는 교수, 하버드대학 교수의 책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중구 교수님 책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노벨상 받은 논문하고 연계되는 지문들이 번역돼서 경제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제가 나온 기출 문제만 계속 풀어주면서 그것만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상처가 깊은데 반창고를 계속 붙이는 건데 그나마도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학을 공부를 하지 않는데 비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이에요. 비문학은 독해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해력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사탐과탐처럼 이해력을 키우고 있다고.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너희들 문제 풀어. 독해력을 하고 내가 풀 테니까 방법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매우 놀라워서 5등급이 1등급 걸리는데 6개월 국어 그것도 고2가 지금 고3 5월 모의고사 1등급 떴거든요. 96점 떴다는 거 아니에요. 4등급 아이가 저번에 2등급이 떴고 1등급 아이들이 1등급이 떴고 지금 전원 1등급이 떴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진짜 국어만큼은 제가 100% 성적을 올려드릴 거예요. 100%.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게끔 공부를 하자. 근데 국어의 비중은 수학의 2배. 저는 숙제도 1도 안 내줘요. 숙제도 1도 안 내주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저 국어 A반하고 의대 가는 비문학반. 요두 개를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두 번째로 시험 범위가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은 어디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사법시험에 나왔던 주제들. 그 다음에 대학교 2, 3학년 중간고사의 주제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법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중간고사 시험법에 나왔던 것들,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것들이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들은 자기가 중간고사에 나오는 부분들을 지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법대 중간고사에 나왔다는 거는 리갈 마인드가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물론 지문이 잘 나왔지만 그때 법적인 용어 해석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법하고 경제는 시험 범위가 있는 거다. 근데 철학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나오긴 하는데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방식 정도만 찾는 거지 시험 범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라고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거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사설 문제 푸는 것도 의미는 있겠는데요. 오히려 베이직할리 경제학책을 읽으세요, 지금이라도. 이게 돌아가는 것 같죠? 시험 범위가 있는 건데 저기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거를 지금이라도 읽으세요. 왜? 여기서 안 나와도 돼요. 경제학자들이 글을 쓰는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법학자들이 글을 쓰는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국어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놓은 그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경제학 박사님하고 출제 전문가들하고 해서 수능 특강, 국어는 수능 특강 연계율이 있잖아요. 수능 특강 요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수능 특강 문제를 잘안 올리는데 제가 올리면 너무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좌절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요번에 이제 뭐 경제 정책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경제에 관련된 지문들, 법학 관련된 지문들 이런 거가 수능 특강에 나오는데요. 재작년도에 국어가 가장 어려웠던 수능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 28명. 네.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번에 수능 특강이. 아,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일반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할까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게 이게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글이에요, 일반 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물론 할수 있겠죠. 하려고 그러면 진짜 깊게 공부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연계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에서 경제하고 법학 요두 가지 영역은
그 주제에 법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갖고도 다시 지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적중화시킬 자신 없어요. 근데 지문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적중을 할것 같아요. 경제 지문하고 법 지문이 나온다면. 경제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그거에 유사한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만 만들 거예요. 문제도 몇개 만들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어 A번하고 의대 가는 비문학반에서 풀려줄 거거든요. 지문 하나가 익숙한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수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강점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재 만약에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2개 이내로 틀린다라는 아이들은 그거 A반만 들으면 될것 같고요. 1등급이, 아니, 만점이 나온다고 하면 국어 A반만 들으면 될것 같고, 아직은 뭐 두세 개 틀려서 90, 한 2, 3점이다. 그럼 B반하고 A반을 동시에 듣는데, 지금 국어 1등급인 아이들도 A반하고 B반 동시에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숙제 안 내주니까. 그리고 의대 가는 비문학반 토요일 날, 요세 가지. 숙제 전혀 안 내줄 테니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고3 생활을 저하고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번에 구모의 성적 올라가는 걸 보고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문자 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받아요. 국어 성적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 고1짜리가 요번에 고3 모의고사가 100점이 떴어요. 딱 4개월 공부하고. 근데 이게 남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난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 얘만 되는 게 아니고, 제 클래스의 68%가 1등급이 떴다는 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얘네들 숙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A반은 고3만 받아줄 거고요. B반하고 의대 가는 비문학반은 고3 아니어도 받아줄 거고, 중학생들은 이제 B반 안 받아줄 거고, C반만 들어왔으니까, 저하고 같이 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 오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더 자세히 얘기하게 하면 뭐 저녁 끝날 것 같아서, 요 시간에 연속편은,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은, 뭐, 파워포인트 넘어가면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똑똑 상담실, 이지수 선생님 시간에, 그날은 이지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할 텐데, 똑똑 상담실 시간에, 특강이신 것 특강? 같아요. 이게 6월 6일인 것 아, 6월 6일이에요? 화요일에? 같아요. 그러면, 요 다음번에, 요거에 대한 연속편, 수능 성적 급상승, 국영수 편은, 다음번에 고3 포함해서, 고1, 고2, 중학생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겠고, 요 특집은 몇번더 할게요. 요세 그때는 분또할 모셔가지고. 말씀들이 많은 게그 6월달 모의평가가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용들 반영해서 하면은 또 되게 값진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전또 보고 오고 말씀드린 거라서 또 그럼요. 할 얘기가 저도 이제 많이 학생들 있을 또것 보고 같습니다. 온 아이들 예, 그러니까 정답까지 들어주세요. 저희는 그냥 인강학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컨설팅인데요. 컨설팅하고 학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혀. 학원은 잘 가르치는 데고요. 컨설팅은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의 목적과 컨설팅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저희는 입시 컨설팅 회사가 하는 학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저희의 목표는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성적을 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초등학생이 와도 성적을 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 중학생이 와도 성적을 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 고등학생이 오면 당연히 성적 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고3이 오면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 저희한테 통하지 않고요. 잘 가르쳤는데 얘가 실수했다 이런 말 통하지 않아요. 성적을 못 올리는 사람은 저희 쪽에서는 A급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는 어떤 과목만 개설하냐 하면요. 다른 학원에서 다 잘하는 과목은 저희는 개설하지 않아요. 정말 설명이 잘돼 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라고 그래요. 저희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과목만 개설하는데 그래서 저희 수업을 가만히 보면 티칭과 코칭이 거의 섞여 있지. 나는 계속 떠들 테니까
너는 계속 들어라 이런 수업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은 고3을 위한 방송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사탐 과탐 얘기했고 오늘 국어, 영어, 수학 고3들 급상승하는 방법 얘기 드렸고요. 저기 수업은 전부 줌 VOD 다 되고요. 수업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말하는 방식으로라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수업 형태들을 듣고 있는데요. 남들과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은 차이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과 차이를 만드는 방법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랬을 때 그 강남에 정말 많은 국어 학원들이 있습니다. 떼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 수업들이 1등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1등급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3등급이나 2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1등급을 받게 하는 전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업 많이 신청하셔서 A반, B반, 그리고 의대 가는 비문화, 또 더 내려가면 인문사회까지 모두 다 갖추시고 나면은 만점,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우리에만 안 되겠어요? 아, 그번에 내가 68%가 1등급인데 우리 애가 왜 32%에 들어가겠냐고. 32%에 들어간 애들은 들어온 지 두 달 된 애들이에요. 아, 5월 29일 날 대체 공휴일 날은 독서 지점 오픈 강연에 있으니까 그 많은 참석 바라겠고 정보가 없어 공부 못한 아이 없도록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아이 없도록 저희 민성원 연구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겠고요. 요새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엄마 학교가 화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요일 편 그 심층 분석하고 똑똑 상담실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매우 큰 힘이 되고 있고 키다리 방송도 지금 계속 콘텐츠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정나호 선생님부터 세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계속 의대 입시 팩트체크 이어서 그 책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세 분 선생님들 따로따로 모셔가지고 이제 중학생은 어떻게 영어 공부해야 되나, 그 다음에 고1,2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5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분야 나눠가지고 수학도 하나씩 더 심층 분석하는 시간에 아니면 엄마 학교 시간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